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아이를 버려야만 살 수 있다. 먹고 살기 힘든 정신지체 장애인의 부모들이 하는 말입니다. 장애인 자식도 살고 부모 자신들도 살기 위해서는 천륜을 끊어야만 하는 게 그나마 방법이라는 우리 사회의 서글픈 장애인 복지 현실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신지체 장애 아들이 살기 위해서 버려져야 하는 이유, 조능의 유혜진 PD가 취재했습니다. 정신지체 장애 상급의 강호는 집을 찾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을 걸어 찾아온 집. 강호를 반겨주는 가족은 없었습니다. 강호는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돌아온 것일까? 유일한 단서는 강호가 베껴온 대전이라는 글자였습니다. 대전 뿌리 동원 가면서 뿌리 공원인지 동원인지 딱 적어 왔더라고요. 그 너희 여기 갔었니 이러니까 그래 기차 타는 역에 도착했었대요. 그래 거기 대전이라고 적혀있더래요. 평소 강호를 돌봐온 이웃 주민은 발견 직후 강호의 진술을 녹음까지 해두었습니다. 강호는 지난 수년 동안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강호는 아버지를 피해 대구 시내 모처에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3일 전부터 강호를 보호해온 이곳은 한 교회가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시설. 강호는 23살 청년이지만 정신연령은 7살 정도라고 합니다. 아빠 강호 버리고 그랬어요? 오지 말라고? 오면 어떡한데? 네? 아빠가 강호를 왜 버렸다고 생각해요? 안 키울 거래요, 아빠는. 안 키울 거래요? 네. 왜 안 키우신대요? 태양만 만날 거예요, 태양만. 태양만 만나서? 네. 강호가 버림받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 지난해 11월 아빠가 마산역에 내려준 게 시작이었습니다. 아빠 여기 와서 아빠는 어떻게 했어요? 가고 집에. 집에 왔어요? 그럼 강호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있고. 네? 있고. 그냥 여기 있었어요? 전화를 걸 줄도 도움을 청할 줄도 모르는 강호. 가진 돈도 없어 오로지 대구행 이정표를 따라 걸었다고 합니다. 대구 갈 때 네. 이런 길로 갔어요? 네. 어떻게 갔어요? 밥. 똑바로 갔대요, 똑바로. 똑바로 그냥 계속 갔어요? 네. 잠은 어디서 잤어요? 한해에 자도. 네? 네, 얼마째 잤어요. 산이요? 네. 산에 올라가서 밤에 잔 거예요? 네. 먹는 거는? 물만요. 네? 물만요. 보니까 뭐 완전 거지 행색으로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 어디 갔었니 이러니까 아빠가 마산에 버리고 왔다면서 이러더라고요. 강호가 돌아온 곳은 어려서부터 살아온 집. 흉가와 다름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호 여기 있는 거 아빠가 보고선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다 때려요, 복귀가. 막 때려요? 네. 어디 때려요? 네, 그냥요. 거기? 네. 거기요? 네, 동네들. 아빠 만나면 아빠가 그렇게 때리는데 왜 자꾸 여기 와요? 아무리 해가 나가요, 엄마요. 네? 엄마 해가 나가요. 엄마 생각나세요? 네. 엄마랑 여기서 같이 살아서? 네. 강호의 기억은 어머니에게서 멈춰 있었습니다. 강호는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 중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6년 전 어머니가 사고로 세상을 뜨면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이 시작됐고 견디다 못한 여동생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여동생의 일기가 그간의 사정을 말해줍니다. 아니 TV 전기 들어올 때도 항상 여기 앉아가지고 TV 화면만 보고 그만 돼 있더라고요. 몇 안 남은 세간마저 마산에서 돌아온 직후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누가 아낀 거예요? 아빠예요. 아빠가? 네. 뭘 넣겠어요? 망치요. 망치로? 네. 이건 누가 했어요? 아줌마이 다 했대요. 다 이것도 망치로 한 거예요? 네. 아버지는 주방용 가스와 보일러, 전기마저 끊었다고 합니다. 강호는 냉방에서 지난 겨울 한철을 보냈습니다. 이 불이 없네. 가스 불도 끊어놨고 지름도 없다고 하고 지름 떨어져도 그렇다고 하고 내가 가서 왜요 불 안 내주는 아들. 아들 얼추라고 불 안 내주는 지름 내면 돼요. 세상과의 유일한 통로는 이웃의 소개로 다니기 시작한 구청의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마저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려면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버지 설득이 우선이었고요. 그래서 오시게 했었는데 그때도 술 얹어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대화가 전혀 안 됐었거든요. 내 아들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설득해 어렵게 동의를 받았지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강호가 행방을 감췄던 것입니다. 갑자기 소식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화를 드렸는데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고 뭐 묻거나 여기서 개입한다면 뭐 여기 와서 뭐 다 없겠다라는 식으로. 한동안 잠적 끝에 나타난 강호는 또다시 버림받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마산 버스를 태워가지고 그쪽에 마산에 내려주면서 네가 죽든지 없든지 간에 어디든지 가라 하면서 그쪽에 떠져놓고 그렇게 오셨다고 하는데. 보다 못한 주변 사람들이 강호를 시골 할머니 댁으로 보냈는데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또다시 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데리고 갔는데 갖다 버렸다 그런 거는 생각도 못 하지. 버렸다 그런 거 생각도 못 하지. 챙기는 일인데 참 불쌍합니다. 이 와중에도 강호는 엄마의 사진첩을 품에 넣고 다녔습니다. 엄마가 강호 잘해줬어요? 네. 그렇게 엄마 얼굴 만지고 그랬어요? 엄마 살아계셨을 때? 이 사진첩은 여동생이 챙겨준 것이라고 합니다. 동생이 써준 거예요? 그거는 이 뭐예요? 그날의 보관이? 광호 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동생이요. 동생이요? 네. 동생 왜 보고 싶어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어요? 네. 수소문 끝에 여동생을 만났습니다. 아버지나 오빠를 만날 형편이 못 된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오빠를 미워하는 게 오빠가 장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죠. 누가 자기 자식 장애자 안 오라니까. 저희도 이런 얘기 한 적 있었거든요. 난 오빠 내 자식을 좀 취급하기 싫다고 눈물도 나고 마음도 아프고 아빠 우리 사는 걸 터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든 말든. 아버지가 아들을 버려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머리 서세요. 방호 문제 때문에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왔어요. 그런 거 나는 몰라요. 왜 뭔데 큰일이야. 누가 왜 그런 소리 해요, 이곳에. 아버지는 강호를 버렸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취재진을 피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강호의 새어머니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보았습니다. 아이고, 아버지께서 광호를 갖다 버린 거 맞습니까? 지 부인에게는 뭘 왜 버려 사람을요? 지금도 스승을 하라고 뭐 어디 태워 보냈다 가는구만. 네, 어머니께서 보시기에는 광호가 자기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도 살세요. 그보다 더 못 하나 사는데. 그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산다고요? 살고 뭐 눈만 못 살고 귀 머리도 살아요. 살기가 살기가
버린 것이 아니라 강호가 자립하도록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외출에서 돌아오는 새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인 강호를 돈 한 푼 주지 않고 낯선 도시에 떨궈놓은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말아봐요. 여러분 지금 말아 그저로서요. 나가요. 힘내요. 지금 MBC가 TV 보내네 진짜 이 시간. 나가요. 하나. 아버지는 다짜고짜 흉기를 들고 쫓아나왔습니다. 급기야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칼 치우세요, 칼. 칼 치우세요. 칼 치우세요. 소동 끝에 경찰에 연행된 아버지는 강호를 유기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사실을 조사를 해본 결과 그쪽 새엄마 쪽에서는 한 분은 자기 강호 아버지가 어디 갖다 놓고 왔다고 생각 자기가 얘기하더라는데 강호 아버지로는 자기가 아직까지 시인하지 않고 그냥 말은 묵묵부답입니다. 네, 이 그래도 부모인데 장애인 자식을 버렸을 땐 또 나름대로 그만한 또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유해진 PD, 이 아버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최소한 한 번은 버린 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 없이 아버지를 석방했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내다 버렸다면 유기죄에 해당돼서 별도의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인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호와 같은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는 기억과 진술이 모호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네, 전우 PD, 정신지체 장애인의 유기 참 드문 사례가 아닌데 이 비정한 부모를 탓할 수만 없겠죠? 예, 물론 아버지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러나 그 사정을 살펴보면 정신지체 장애인을 버린 부모만을 탓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의 또 다른 현실입니다. 한 가정이 정신지체 장애인을 감당하기엔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큰데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이 고통을 덜어주는 데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심지어 가정 파탄의 지경에 이르러도 정부의 도움을 전혀 못 받는 현실입니다. 아이를 버리며 천륜을 끊어야 하는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취재도 중 부모가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정신지체 장애아가 또 다른 보호시설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버려진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발견 장소가 어느 장애인 복지시설 앞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0대 후반의 이 남자아이는 여러 기관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 이름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렇게 못하지고요. 자기 나이나 나이도 모르고요. 미안. 아, 미안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그 무용고자로 이렇게 있는 거죠? 일반 아동과는 달리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는 이름이나 생일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역추적을 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또 그 책임을 자기가 애를 양육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다시 또 떠맡게 될까봐 아마 안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아침 새벽에 이 앞에다 두고 가겠다. 버리고 가겠다. 버리고 가겠다. 그러면 뭐 방법이 있다는 거 엄마들이 다 알거든요. 어쩔 수 없이 맡아줄 거다. 이제 그런 생각. 중증 장애에 자폐증까지 있는 이 남자아이는 낯선 환경이 불안한지 끊임없이 떨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가 버려진 이유는 무엇일까? 취재진은 여러 경로를 통해 어렵게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힘이 잘 떨어져 나가는데 내가 고통이 있다는 거지. 그 얘 혼자 이렇게 밤에 손에 이끌려가는 모습을 볼 때는 참 많이 울었거든요. 장애인 아이 외에 두 자녀를 더둔 이 사람은 아내가 중병에 걸려 더 이상 장애아를 돌볼 수 없는 처지에 몰렸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면은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애를 학교 가서 없는 거죠, 다행히. 그럼 저는 직장 다닌다면 얘네 학교를 그만둬야 되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누구 친척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간병인을 쓴다거나 뭐 그런 시도 그런 것이 불가능하나요? 근데 얘는 어머니도 힘들었다는 거죠. 쉬운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벼랑 끝에 몰린 아버지는 가정의 해체를 막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밤에 얘를 이제 그렇게 하는데 밤에 했는데 이제는 다른 방법은 없고요. 여기서 안 되면 안 되니까 저도 어떻게 하면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이거 좀 옳은 방법은 아닌데 정서적인 아닌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성공이 되면 어떻게 해서 안 되면 저는 이게 그 다음에 생활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고민은 정신지체 자녀를 둔 한국의 부모들이 겪는 대체적인 고민이라고 합니다. 자, 기훈아, 이리 와. 옳지, 고만. 고만. 이제 특히 어버이 모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입장을 한 번씩 가져본 적이 있는가라는데 뭐 전부 이렇게 끄덕끄덕해요. 저는 그 다음 얘기까지도 좀 해봤습니다. 자, 나 경우는 그냥 아기가 이런 상황이다라면 그냥 빨리 그냥 세상을 떴으면 하는 그런 극한적인 생각도 좀 해본 적이 좀 있었어요. 옷 벗자. 자, 빼고. 옳지. 중증의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하루 24시간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자폐증 등 여타 증세가 동반되면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얘들아, 기훈아 이거 찍어. 앉아요. 앉아, 기훈아. 앉아. 야, 이거 찍어. 여기 옳지. 찍어야지. 말을 안 듣는다든가 그럴 때는 막 야단치면서 같이 울죠. 제 뜻대로도 안 되고 또 쟤도 또 이제 쟤네들한테 표현을 못해도 또 스트레스가 있을 거 아니야. 쟤도 아기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를 어디 발산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저한테도 오고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너무 좀 심한 히스테리 막 이제 이런 경우도 좀 제가 느끼게 되고. 이 같은 고통은 부모들이 죽는 날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기도 합니다. 다른 두 자녀를 웬만큼 성장시킨 정씨 부부는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딸을 맡겼던 보호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뭐 했어? 저 하던 일을 전부 정리를 하고 그러고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사회생활은 그냥 끝낸 걸로 이렇게 그냥 마음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상상을 못하죠. 체험해 보지 않으면 정말 같이 사는 가족 아니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이 사회가. 여기서 개인이나 가정의 힘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다면 국가가 그 짐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 복지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인가된 정신지체 장애인 생활보호시설에 대해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은 거의 무상으로 치료와 교육을 받는 등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가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이 현행법 아래선 극도로 제한돼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사실상 현재 들어올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지금 일단은 법적 제도적 장치로 묶여 있고 그러니까 시설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무용고자만으로서도 이미 충분 조건을 지금 다 이미 다 꽉 차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일반 서민들이 복지 혜택을 누리려면 자식을 버리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버리는 게 사는 길이라는 인식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사실 버려졌느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부모가 잃어버렸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측할 수밖에 없고 그 어떤 통계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일단 경험상으로 보면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닐 것이다. 는 게 저희들의 그러니까 버려진 적은 숫자 이상이 버려졌을 것이다. 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의 문제점은 버림받은 강호군에게서도 극명히 드러납니다. 그는 아버지가 무서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를 보호해줄 시설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수용 시설을 좀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가니까 다 한다는 말이 알아는 봐줄게요. 그게 다 알았더라고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호하기는커녕 방치한 경우에도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시설 무료 시설에 입소시키려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여야 되고요. 아니면은 무용고자이거나 해야 되는데 부모가 있으면은 사실상 어렵고 부모가 완전히 방치하는 경우는 글쎄요. 방법이 없으니까. 예. 그렇다면 강호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용을 받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자기 부모님, 아버님 믿는 경우 제가 사실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아버님 또 뭐 제가 힘들어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있잖아요. 안 된다.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다. 어느 한 곳에 적절한 어디라고는 못 밝히고 그 적절하니까 애를 버리래요. 수용시설 앞에 버리래요. 뭐 다른 데 뭐 짜증을 거기 앉아있기만 하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도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걔를 데리고 들어간대요. 그리고 걔의 뭐 주민등록번호, 뭐 의료 흔적이 있는 그런 거는 다 있잖아요. 가지고 있고 저보고. 근데 제가 그러라 하는데 사실 그렇게는 사실 못하겠더라고요. 곳곳에서 정신지체 장애인을 버리라고 종용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무엇일까? 그런 경우를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죠.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예. 가장 형편이 어렵거나 예. 그런 그 버려진 아이들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 그런 부양 조건을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예. 할 수는 없죠. 가족이라는 그런 예, 그 가장 바람직한 그런 행태를 유지하긴 해야죠. 결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면 일반 가족이 자체 부양해야 하며 정부는 아이가 버려진다면 그제서야 책임진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가된 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첫째 조건이 기아이거나 미아,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가장 우선 조건입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결국은 그러한 조건들 자체가 부모가 그 아기를 버림으로써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애를 버리도록 유도하는 어떤 그런 뭐 법 조항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게. 네, 이 능력 있으면 키우고 능력 없으면 버려라. 버리면 책임진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의 현 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능희 PD, 서민층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없습니까? 예, 복지부는 인가시설 정원의 30% 정도를 실비로 이용하도록 여유를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연고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으로도 이미 정원이 다 차 있는 실정이라 대책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서민층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받아주는 시설이 없어 주변을 안타깝게 했던 강호가 마침내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를 받아들인 곳은 한 교회가 운영하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공동체. 97년 복지시설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후에도 신고되지 않은 이른바 미신고 시설입니다. 있는 동안 잘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싸우지 말고 좀 즐겁게 좀 지내. 어? 한 웃어봐라. 선생님 네 웃는다 하는데 한마디. 여러 곳에 뭐 장애인 단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다 이렇게 전화도 하고 상담도 했는데
지금 뭐 광호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여건이 안 되니까 또 법적으로는 안 되고 뭐 아버지가 이렇게 또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저희를 찾은 것 같아요. 이곳을 마지막으로 알고 찾아온 식구는 모두 25명.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는 중증 환자들과 온종일 집안을 뛰어다니는 경증 환자들이 서로를 의지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5살부터 40대 후반까지 다양합니다. 공통점이라면 대부분 연고가 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아닌 평범한 가정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기상은 6시 반, 그러나 대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 서둘러야 제시간에 일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상근 직원은 3명. 이목사까지 달려들어도 아침은 늘 바쁘기만 합니다. 비교적 몸이 성한 친구들이 부족한 일손을 거들어줍니다. 행동이 불편한 친구들에게 밥을 먹이고 세수와 양치질을 시키는 것이 이들의 역할입니다. 아이들이 식사와 세면을 모두 마치고 어린이집이나 특수학교에 등교하기까지 나눔 공동체는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졸업생 등 어른들은 일을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들의 소일거리는 공기를 포장하는 단순 작업. 10여 명이 달려들어도 한 달 수입은 6,70만 원이 고작입니다. 여기서 그지? 예. 생활하기 참 목사님도 무던하기 좋고 이래가지고. 이 목사는 오갈 데 없는 장애인들이라면 조건 없이 맞이해 왔는데 단 하나 가족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 못하더라도 2주에 한 번은 좀 집에 데려가라. 응? 우리보다 더 집은 뭐 시설이 좋은 집도 많으니까 따뜻한 밥도 고기도 좀 먹이고 하루 이틀 정도는 또 집에서 가족과 부모와의 유대 또 이제 이곳에 와서 또 생활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막 그런 끈을 연결해 나가는 것이 아이한테 가장 좀 이상적이고 좀 좋은 게 아닐까. 저기요. 오늘 집에 가는 날이죠? 예. 예. 오늘이 토요일이라서 매주 가요, 토요일마다? 예. 2주일 만에 한 번씩 가요. 2주일 만에 한 번씩? 예. 근데 혼자 가실 수 있으세요? 누구랑 같이 가요? 혼자서는 못 가지. 목사님과 같이 가. 집에 갈 준비해라. 예. 가방 챙기고. 예. 회사에 집에 갈 준비하자. 예. 오늘은 상호 씨와 재창 씨가 집에 가는 날. 상호 씨는 초창기부터 거주해와 정이 들대로 들었지만 집으로 간다는 말에 표정이 변하며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집에 가니까 좋아요? 예? 예? 집에 가니까 좋아요? 예. 얼마나 좋아요? 신발 거꾸로 신네? 집에 가면 엄마 아버지 만나고 좋아요. 아, 엄마 아버지 만나서요? 예. 그러면 맨날 집에서 살지 왜 어디 사세요? 엄마 아버지 옆에서. 엄마 아버지가 평생 못 살게. 상호 씨의 걱정은 팔순 부모가 세상을 뜨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 어머니의 걱정 또한 다를 바 없습니다. 형제들이 있지만 부모만 하겠냐는 것입니다. 상호야, 우리 길어. 엄마 아버지 죽으면 목사님은 하늘 같이 생각하고 살아. 애미기지 마고. 알았지? 다짐을 받고 또 받는 어머니. 그것은 이 목사를 향한 아들을 끝까지 보살펴달라는 간절한 부탁이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잘하시고 그래도 내가. 상어 목사에 내가 애 죽고 만날 거에 이제 가슴에 딱. 그토록 즐긴가 하면 한편으로는 덧없이 가냘픈 것이 혈육의 정이기도 합니다.
가영이는 가족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긴 경우입니다. 부모는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고 명절 때마다 이따금 안부를 묻던 할머니의 전화도 끊긴 지 3, 4년이 되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봐달라. 할머니하고 또 부모들이 있으니까 곧 연락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제가 벌써 한 6년 전에 데려왔죠. 우리 공동체로 데려왔는데 그 후로 연락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 처음에 가영이를 맡았던 분들이. 이곳에 맡겨질 당시 가영이는 정신지체에 뇌수막염까지 겹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대변을 집어먹는 등 심한 자폐 증세까지 보였으나 지금은 치료를 통해 혼자서 밥을 먹을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음으로써 가영이는 오히려 시설 좋은 인가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가영이를 어떻게 할 거냐. 가영이는 시설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고 하기 때문에 되는데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하고 그 지금 이제 결론은 그동안 우리가 가영이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많다. 준 사랑은 없는데 받은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영이는 우리가 키우는 게 맞다. 가족과 관련된 어두운 기억에 시달리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워낙에 잘생겨 여자아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은 효진이. 늘 싱글싱글 웃는 얼굴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거 괜찮아요? 재밌어요? 효진이? 아, 재밌어요? 이모 죽게. 여기가 좋아요? 집이 좋아요? 집보다 여기가 좋아요? 시원한 거. 이모 좋아한다 봐. 집소리만 들으면 흥분하는 효진이. 미안, 집 얘기해서 그래. 아, 집 얘기하면. 안 할게 이제. 효진이에게 집이란 무엇일까? 아버지가 젊어서 집을 나가는 바람에 효진이의 가족은 어머니가 품을 팔아 어렵게 생계를 이어왔다고 합니다. 손님 오시는데 방금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되세요. 어디 나가시는 중이세요? 아니요, 교회 가다 방금 왔어요. 아, 예. 효진이 어머니는 아들이 있는 곳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드님 보시러 가셔야죠, 이제. 가봐야죠. 그럼 가봐야죠. 근데 가려면 뭐 걱정되는 거예요? 뭐 학교에 좀. 학교 가서는 믿고 뭐 나돌렇게 놀고 한 번쯤은 한번 가보고 이제. 학교를 알고 있대. 엄마는 자꾸 아들이 학교 합격하니까 나는 공동체를 학교 가는 줄 알아요. 특수학교를 졸업한 효진이의 소원은 계속해서 학교 같은 시설에 다니는 것. 그러나 할아버지가 남겨준 집이 있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받지 못해 인가시설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 갇혀 살면서 효진이는 불만이 쌓여갔고 이웃들은 언제나 고함을 지르고 다니는 아이를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고함 지르죠. 고함 지르고 엄마. 그거 진짜 걔 때문에 동네에 딸아들 어떤 거 안 사는 아들은 다니기 힘들지요. 걔도 무서워하니까. 늘 여기 집에만 있어도 걔 혼자도 친구도 없고 외롭잖아요. 자기는 외로우니까 그 마음에 그 답답한 들을 수는 다 있단 말입니다. 말은 다 들을 수 있는데 말을 못하니까 답답하고 고함치는 길에. 이웃 사람들의 도움으로 나눔 공동체와 연결됨으로써 효진이는 집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효진이의 경우처럼 정신지체 장애인에게는 특수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생활시설이 더욱 절실하다고 합니다. 다인이의 어머니가 면회를 왔습니다. 식당을 하면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이곳에 맡겼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들. 아이고, 엄마 보자. 다인이 어머니도 아이를 버리라는 권고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니는 누나 소리 하는 거야? 어떤 아줌마가 저보고 그래요. 아줌마, 그래 고생하지 말고
이제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공원 같은 데 몰래 갖다 놓으면은 어? 거기 데려가면은 거기서는 그런 데 들어가면 처음 다 무료로 교육 잘 받고 잘할 텐데 왜 자식 고생하고 엄마 고생하고 식구들 불행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 진짜 그 말에 어깨가 찬 거예요.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이것도 내 삶의 일부고 내가 얘를 받음으로 해서 또 다른 쪽으로 더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 새삼 힘이 솟는다는 다인 어머니. 그렇다고 아이를 버린 부모들을 욕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얘들 키우려면 얘 같은 경우도 정기검진에 들어가면 달달이 드는 돈이 얼만데요. 지금도 꾸준하게 약 먹고 있는 거니까 그 약값만 해도 얼만데요. 그 돈 없어서 엄마한테 갖다 버린 경우 많아요.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만난 부모들은 정말 막판 완전히 끝날 때 아니고는 마지막까지 아이를 붙들려고 하거든. 근데 그런 경우에 그 뭐 좋은 법잣대로 딱 돼서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보통 안 된다고 할 때는 부모가 다시 묻는 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그럴 때 뭐 아이를 버려야 된다. 아이를 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아이를 맡기고 싶겠지. 구원회의 도움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떠나는 야외 캠프. 이번 달엔 오빠들이 떠날 차례입니다. 갓 들어온 강호에게도 근사한 등산화가 지급되었습니다. 그 미영이는 안 가요? 네. 왜 안 가요? 하지 말라고. 아니냐 가야, 동가냐 가야. 어린이 시즌이 딸 먹어야 허야하고 조기 하고요. 바꿔야 하고 가야지. 가야 돼요? 네. 미인가 시설로서 지난 9년 동안 23번이나 월세방 이사를 다녔다는 나눔 공동체. 국가가 손을 놓은 복지의 사각지대는 그렇게 꾸려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아이를 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맡기고 싶었을 거라는 말 귀에 남습니다. 유해진 PD, 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자선단체나 몇몇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만 의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가시설의 입소 조건을 완화시킴으로써 서민층도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입소 조건을 완화시키지 않은 채 비인가 시설의 정리에 나섬으로써 서민층 장애인들이 그간 기대어온 언덕마저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호가 들어온 나눔의 집이 잔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한 동호회에서 자원봉사를 나온 것입니다. 여성 회원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 남성 회원들은 아이들의 목욕을 시켰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증 장애아들도 따뜻한 아줌마들의 손길에 모처럼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곳에 자원봉사를 나오는 단체는 두세 개. 일주일에 한 차례씩 방문하는데 모두들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 아이들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요? 예, 좋아요. 왜요? 좋아서요. 아, 사람들 많이 오면 기분이 좋아요? 예. 예. 좋아. 뭐가? 정말. 예? 정말 좋아. 나눔의 집은 이들 자원봉사자와 후원금으로 꾸려져 나가고 있습니다. 매달 소요되는 비용은 약 1,000만 원. 무엇보다 200여 명에 이르는 개인 후원자들의 도움이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재정 후원 외에 전국 각지에서 답지하는 물품 후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거의 뭐 모르는 분들이죠. 모르는 분들이 정기적이지는 않고 비정기적으로 자기들 생각날 때 비누도 보내기도 하고 세제, 아이들 스케치. 아유 뭐 이. 예? 그럼 이 중에서 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건 있습니까? 뭐 정부로부터 받은 건 없죠 뭐. 예. 그런데 지난해 복지부는 미신고 시설을 양성화하겠다는 취지하에 조건부 신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금은 자격이 없더라도 3년 안에 신고 기준을 갖출 경우 신고 시설로 인정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정부가 보수비를 지원하되 기간 내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퇴출시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속 그대로 정부에서 방치할 수는 없는 거고 뭔가 이게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이제 그런 정책을 저희가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미인과 시설이라는 그 목록을 각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고 그걸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치가 발표된 후 정부에서 천여 개의 미신고 시설들이 조건부 신고에 응했습니다. 9년 전 월세 5만 원으로 출발한 나눔의 집도 신고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월세방을 전전해온 이 공동체가 조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한 2년 전에는 그냥 지금 이런 문도 없고 타일도 없고 욕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닥이죠. 이 목사는 나름대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월세를 사는 입장에서 근본적인 개량은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또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3천만 원의 보수비를 기다렸지만 이마저도 이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뭐 예산이 지원된다는 말도 있더라고. 지금 뭐 우리 사실 뭐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따뜻한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금방 또 나올 것 같이 이야기를 하길래 뭐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까 이제 몇 주 지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는 이제 재원 문제겠죠. 재원 충분히 확보 못했다는 그런 걸로밖에 이제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상 지원 약속 또한 지키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없고 아직 내년도 예산은 지금 계획 중에 있으니까 아직 모르는데 정부가 지금 정책을 방향을 바꾸어가지고 용자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국고의 무상 지원 이런 쪽은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원 약속은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기간 내에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은 철회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민간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의지에 많이 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미인과 시설로 남아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큰 문제는 인가를 받더라도 무연고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위주의 현행 인가 시설 입소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가를 받을 경우에도 서민층 장애인들은 갈 곳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현주도 이곳을 나서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현주 엄마가 비행 갔는 때문에 간 경화가 돼가지고 도저히 집에서는 감당을 못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갈 곳은 그밖에 없더라고요. 현주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곳이 바로 나눔 공동체였습니다. 굉장히 어떠셨어요? 만약에 맡길 곳이 없었다라면, 못 찾았다라면.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뭐 다른 방법은 취해봤겠죠. 어떤 일? 무용고자를 만들든지 무슨 대책을 했을 거래요. 무용고자를 만들 생각까지요? 시골 아이들에게는 교육 문제까지 얽혀 있습니다. 집이 의령인 준호는 특수학교에 다니기 위해 대구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런 시골에서는 그렇게 교육 것 때문에 그런 데 없으면은 교육이 참 안 되시야 전혀 안 되시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교육이 장애자들은 시골에서 키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실비만으로 24시간 돌봐주는 보호시설이 없다면 불가능한 유학이었습니다. 거기가 공동체가 이제 폐쇄된다 그러면 우리 저 준호 어머니께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어떻든 그걸 살려가지고 애를 좀 맡겨야 될 입장인데 못 맡길 돈 없어요. 그럼 내가 여태고 가만히 뭐 산속에 알 가둬놓기면 되겠지. 취재 중 경주에서 두 명의 형제가 또 가정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형은 정신지체 3급, 동생은 정신지체 2급의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 형제의 부모는 이혼을 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아이들을 비인가 시설인 나눔의 집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통은 내가 같은 이제 인가된 법인으로 저희가 보냈는데 저희 인가된 법인 중에 이렇게 경증인 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마땅히 찾지를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부는 비인가 시설을 다소 불온시해 왔지만
현장의 활동가들은 서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불만 놔두면 안 돼요. 불만 놔두면 자해를 많이 하거든요. 뭐 벽에 머리를 박는다든지 그게 놀인 것 같아요. 둘만의 통하는 놀이가 이제 뭐 자해를 하고 왜냐면 옛날에 할머니한테 부탁을 많이 당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고 있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둘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 우리 놀러 가자. 놀러 가자. 맛있는 거 먹자. 맛있는 거 좀. 과자 좀 가져올까? 부모로부터 이미 한 번 버림을 받았던 아이들은 작은 이별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인가 시설이라도 아이들이 좀 케어가 될 수 있다면 거기가 아이들한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보내게 됐습니다. 당장은 수요를 감당하기에도 힘겨운 형편이지만 이들 시설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낡은 건물에서 영세한 규모로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장애인 이용시설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것 중 하나가 그룹홈입니다. 현재 이 집에서는 4명의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자립을 꿈꾸며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 92년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아파트 임대료와 관리비, 냉장고 등 직기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또 사회복지사 한 명이 이들을 도우는데 인건비도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천천히 구해보도록 합시다. 네. 유리 씨. 사회적 자립을 목적으로 성인 정신지체 친구들 4명이 모여서 그룹을 통해서 또 지역사회 안에서 같이 문화도 공유하고 더불어서 같이 한다는 의미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구성원들은 누구나 직장을 가져야만 합니다. 각자 월급에서 15만 원씩을 내어 생활비로 쓰고 가사일도 분담함으로써 훗날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승원 씨 지금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혼례. 혼례요? 결혼식. 결혼식? 아,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죠. 그룹홈에서 생활해서 더 좋은 점? 직장에서 다녀서 열심히 하면서 그룹홈에 생활, 청소도 하고 역할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니까 더 좋은 것 있어요. 주간 단기 보호시설로의 전환도 비인가 시설이 모색하고 있는 대안 중 하나입니다. 이 시설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필요한 시간만큼 장애인을 맡길 수 있는 시설입니다. 서울시가 직원들 인건비와 전기세 등 각종 공과금을 지원하고 임대료와 식비 등은 의뢰인으로부터 실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 그 본인도 중요하지만 저희 지금 단체 경우는 부모들을 위한 지금 시설이다. 부모들의 이제 그 활동 범위를 좀 넓혀드리는 그런 몫을 하는. 옳지. 이 시설의 한 달 이용료는 30만 원. 가장 바람직한 형태인 가족과의 동거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더욱 확산되어야 할 시설입니다. 그 주간 보호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맡기고 거기서도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서비스가 지역 사회마다 이렇게 지역 단위로 아주 이렇게 충분히 보급만 돼 있다면은 꼭 시설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서민들 중에는 단기 시설 이용료가 부담이 되는 계층도 있고 그룹홈 생활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들도 존재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가 시설의 입소 요건이 서민층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적은 비용 실비를 받는 그런 장애인 시설을 이제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서민층 이상 중산층까지도 시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설 수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 정신지체 장애인의 수는 줄잡아 10만 3천여 명. 우리 사회가 감당 못할 정도로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애인 복지 문제를 거론하면 정부는 의례 부족한 예산을 탓합니다만은 적어도 인간다운 세상에 살고 싶다면 이제는 우리도 나랏돈 씀씀이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할 때에 이르지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 자식을 버려야 살 수 있는 사회, 결코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라 부를 순 없을 겁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